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70년 동안, 특히 70년대부터 우리가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우리가 경제발전이 되고 어려운 후진국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100년도 안 됐지만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놀라운 발전이 있을까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기억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준 분이 계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준 40년대에 귀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건국 대통령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맺도록 이어주시고,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모두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하나 이 나라에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국 이념의 차이, 생각하는 개별적인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 시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문무일 사무총장을 이 자리에 같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예쁜 여성 한 분을 또 제가 옆자리에 모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지금 저는 뭐 이미 아날로그 시대 사람입니다만은 이 젊은 세대에 온라인 이 시절에 브랜딩이 과연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업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저희에게 지도해 주고 또 그 기법을 가르쳐 주신 장희지 씨를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는 얘기로 이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장희지 씨는 이 온라인 브랜딩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딱히 정의를 내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퍼스널 브랜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양한 일들을 돕고 있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상품이 되어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을 하는 일들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책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신만의 컨텐츠를 온라인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방법들 그리고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로 기본적으로 SNS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들. 그래서 이제는 셀피노믹스 시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상품이 되어서 그 경영을 할 수 있고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PR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브랜딩 과정을 거쳐서 많은 분들에게 무슨
글을 쓴다든가 또는 뭐 온라인에 새로운 유튜브를 제작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수단도 하나의 온라인 브랜딩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저 바람직한 그렇죠. 시대 추이에 맞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네. 또 그걸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브랜딩 아주 이름도 좋고 그래.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희지 씨 얘기에 이어서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한테 여쭤보겠는데 네. 문무일 사무총장은 건국 이승만 대통령 박사 기념 사업회 사무총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과 연유로 사무총장을 맡게 되셨나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한 20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미국 생활 40년을 하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그가 미국에 사시면서 나라의 독립, 외교 전략 또 미국을 미국인들보다 더 잘 아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그 시대의 리더십 발현했던 리더들 가운데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펙 산 리더들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박사가 40년 미국 생활에서 어떠한 그 느낌과 그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도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과의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느꼈던 당시의 그 외국 생활에 대한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경수 선생님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른가? 어떤 물음이 필요한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잘 몰랐어요. 보면 볼수록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너무 알곡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사무총장은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열심히 아 우리 한국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조들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 있는가 관심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인물을 키우지 않는 나라예요.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엘리트를 거의 죽이는 정치를 했었거든요. 사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 그 대한민국 2022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차세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물론 뭐 건국을 하셔서 십몇 년이죠? 12년인가? 네. 집권 기간이 12년이었는데 12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정치력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과연 역사 속에 이승만 대통령은 과연 어떤 정치인이었을까? 한번 좀. 아, 네. 네.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네. 그 한국의 그 파운딩 프레지던트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 아느냐. 닥터 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공주의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승만 김일성의 싸움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체제 문제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런 최전선 인물이었거든요. 만약 이승만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체제에 살고 있을까? 그가 없었다면 그가 해방정국 3년 동안 1945년부터 1948년 동안 해방이 되면서 그 3년의 해방정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이죠.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어. 저 해방정부 때는 임시정부에서 들어오셨고. 그렇죠. 또 이수만 박사는 해방이 되자 1945년 10월 16일에 서울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지. 그로부터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 드라마틱한 그런 정계 과정에 많이 암살도 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쓴분들이 좌우로 찢어져가지고 아실 겁니다. 좌익과 우익의 그래. 대결. 그러면 지금은 좌우 없나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극렬하게 공론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다 양쪽 편 갈라가지고 갈라치게 해가지고 그런 흔적, 그 건국 대통령 이수만 박사 3년의 흔적은요. 공산주의와 맞서서 정면 돌파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로부터 그가 했던 대한민국의 디자인은 이런 모습으로, 7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아, 이승만 시대가 아시다시피 1950년대거든요. 1950년대부터 10년 동안 보시면 48년에 건국해가지고 그렇죠. 10년, 50년 딱 되면서 전쟁 터졌습니다. 6.25. 그걸 수습했어야 되고요.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그걸 수습하면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그 한미동맹을 미국과 맺는데 아이젠하워와 투쟁하는데 그것 또한 드라마틱하게 아이젠하워와 대결을 하면서 끝내 한미동맹을 끌어냈거든요. 그게 1953년이에요. 발언은 1954년이지만 그런 일련의 전쟁을 그 수습을 하고 한미동맹 끌어내고 다시는 미국이 가버리면 또 6.25 같은 그 전쟁이 터진다. 아이젠하워 쪽에서는 괜찮다. 애니타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휴전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 김구 선생이 1948년 건국할 때 북한에 김일성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김일성을 왜 만나러 가? 만나러 가려면은 스탈린을 만나러 가야지. 그게 이승만 박사의 얘기였어요. 그렇지. 그만큼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바로 우남 이승만의 그 사상과 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또 다른 대통령들은 기념관이 나름대로 있어요. 있는데 불행하게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이화장은 원래 이화정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세조시대의 강희안이라는 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화정동. 그래서 지금도 이화동. 여기는 이화장인데 이 이화장의 첫 주인은 옛날에 그 당시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그 학자인데요. 신광한 씨라는 분이 그분이 첫 주인이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일정시대 때 여성이 여걸입니다. 황온순 시대는 여걸이 이화학당 이화여전을 나오신 분이 이 이화장을 건물을 샀습니다. 3,000평을 평당 3,000원씩 구입을 해서 1931년 입주를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저 뒤에 보시는 조각당. 아주 이화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거의 5,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31년에 이 집을 산 황온순 여사가 그것도 3년 후에 저 건물을 제일 먼저 상향식을 했어요. 대들보를 올렸죠. 1934년 8월 15일 인시에. 인시하면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참 공교롭게도 8월 15일이었는데 11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되는 건국 대통령 이수만 박사가 저 집에서 역사적으로 첫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당.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첫 출발, 스타트 라인이 저 조각당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온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하죠. 이분은 아까 여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그 고위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는데 3.1운동과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변호할 사람이 없는데 찾았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재밌고 재밌죠. 강익하라는 그런 변호사와 인연이 돼서 그 변호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강익하라는 그 사람은 이화장에서 그 황원서 씨와 살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는 것마다 참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당시에 이승만, 호남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에게도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금을 댔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어쨌거나 황원순 여사는 101살까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기 주인이. 자, 그러면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과연 이화장 이 부근이 어떤 데인가? 왕기가 서린 그런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화장은 인조왕 때, 인조대왕 16대죠. 셋째 임평대군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저 밑에 거기다 석양루를 만들어가지고 호연지기가 대단했어요. 효심도 좋죠. 또 여러 가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임평대군이 살면서 배달은 형제간이 바로 훗날 효정, 17대 되는 효정도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효정이 이조 시대 17대 왕이죠. 그 다음에 임평대군의 봉사손인 이진이, 그의 손자인 남연군, 남연군의 아들이 대원군 아닙니까? 이하응, 이하응의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 그리고 그의 손자 순종. 말하자면 왕이 세 명째 태어난 곳이 바로 이 터죠. 그리고 한 사람 더, 1948년에 대한민국,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신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왕기가 서린 곳이 바로 이화정동, 이화도, 그리고 이화장. 이렇게 정리해서 이화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이미 돼 있고 끝나는 게임이고 이기봉이라는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거든요. 그렇지. 터지자 며칠 못 가서 일주일 만에 하야를 했어요. 책임을 짓고 민주적으로 물러나겠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왜 국민들이 기념관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야를 하고 하와이를 가셨거든요. 가방 4개 가지고 약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이화장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공화국에서 오는 걸 막았습니다. 87세 노인이 나는 고국에서 내 육신을 묻겠다, 영혼을 눕겠다, 거절했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 저간의 사정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얘기할 그렇지.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하야한 그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 정치인들은 지우기만 했습니다. 지우기만. 그러니까 기념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야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겠지. 그런데 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그 흐름 세월이 흐르면서 기념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은무의 총장님은, 사무총장님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 사업회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어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잠깐 그 저 언급을 하셨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어쩌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대문호 카프카가 인생을 상봉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남. 저는 그 인생의 상봉인데
어쩌다 다 만난 인연이지만 그 만남이 좋아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만남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이 땅,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차세대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 그런 애국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국민들이 알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한마디로 혜택을 받고 저는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네. 자, 이제는 혜택을 받은 걸 갚아야 되겠다.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를 제대로 챙겨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 때문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 한국 남자로서는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의 흔적을 계속 발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네.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문무일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민 20년 네.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민을 하셨어요, 그때? 아, 저는 미군 애시당초에 한 발도 한 발짝도 뭐 생각이 없었어요. 아, 원래가.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선택은 항상 우리가 그 마주치는 일들이잖아요. 타이완, 자이완. 네, 그렇죠. 어. 이제 그 가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아, 아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이 아니라 한 20년. 또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그 문화 자체가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제3의 문화처럼 마음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왜 미국 이런 땅에 와 있나 그렇게 되돌아볼 때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말하자면 귀소본능이나 자기 원형 같은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분명히 코리안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타민족 가운데 우수하다. 저는 그 주이시 유태인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뛰어나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 느낀 건데 다 동업을 잘해요. 다 타민족들이 파트너십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트너십은 제로입니다. 전혀 안 돼요. 그걸 친척 간에도 미국에서 손을 잡고 동업을 예상하지만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은 한국인이 각자가 저마다 다 똑똑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신 살아갈 수 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자신감? 자신감. 아, 뭐 영어 아무것도 몰라도요. 네. 비행기에 딱 그 도착해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영어도 배우고 미리 좀 몇 개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날 피로 풀고 바로 달러볼로 나와요. 영어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생활력이 강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민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을 가셔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인생의 첫 사업을 마이크나 이렇게 방송으로 시작했고 여기 정경수 선배님은 제가 모시고 같이 그 선배님으로 모시고 일을 했었습니다. 뭐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MBC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저도 또 MBC에서 일을 했는데 아, 미국 가서 저도 방송을 직접 만들어서 와 방송을 만드셨어요? 예, 방송을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한국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고 뭐가 좋을까? 뭐가 우리가 바꿔야 될까? 뭔가 사람은 그대로일 수는 없거든요.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1997년 얘기입니다.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영어로 말씀드리면 Rebuild the trust of the people. Rebuild the trust of the people.
그러니까 잃어버린 믿음, 신뢰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조건 없이 믿어버리면은 그 이상 편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도를 지키고 약속 제도를 지키면 한국이 다 바뀌겠다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요. 그래서 97년에 방송국 하면서 신뢰회복 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트러스트 좋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게 신뢰회복 캠페인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자 그대로 트러스트 포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9차, 10차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 상임 대표로는 지금 종로 국회의원이신 우리 최재형 그 의원께서 제가 모시고 그분을 상임 대표로 모시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도 연계해서 다 함께 뭉치자. 아까 우리 정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내 잣대로 판단을 하거나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면 절대로 뭉칠 수가 없어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해 주지 않으면 뭉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젊은 시절부터 어떤 야욕 또는 열정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20년 동안이나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착을 되게 하거든. 예.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민을 접고 역이민을 하셨는지. 아, 역이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는 이중국적이거든요. 미국 시민이면서 한국 국민이잖아요. 아, 현재? 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많이 알고 한국을 많이 알잖아요. 미국에서 20년 생활하면은 20살 정도짜리 미국인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네. 재미없는 천국. 근데 그쪽에서 한국을 얘기할 때는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지칭할 때, 그리고 우리 미국 그 한인사회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시, 미국에 나가거나, 어느 나라 나가거나, 나가보면, 역시 태어난 내 나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애착이. 그러니까 나가면 애국자가 돼가지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떠들거든요. 그렇지. 막 붙잡고 나와요. 뭐 지난 5년 동안 전 정부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을 걱정했던 사람들을 어쩌면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미국에 산 사람들이 더 그 저 열렬히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탄생되니까 이민자들은 참 반색인데, 어떻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역시 저는 오랜 미국 생활도 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괜찮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참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친절하면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으뜸 가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프라우드한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20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한국을 본, 내 조국을 바라본 그때 그 심정은 어땠어요? 모습이라고 할까? 네, 항상 위태롭게 보는 거죠. 아, 항상 위태롭게 보는데, 미국에서 한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이 위태롭게 보이지만은 정작 우리 내국인 한국인들은 위태롭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지.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루가 다르게 한국이 변하기 때문에 change every day 그러거든요.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의 모습은 지금은 또 달라졌죠.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 반갑게 여기지도 않고 꼭 중국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가 한국에서 왔느냐? Are you Korean?
맞냐? 그렇다고 그러면 장난 삼아서 노스코리아 북한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걸 많이 그분들이 체득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외국에 있는 그 한인들이 아 내가 한국인으로 참 자랑스럽다. 그러면서도 외국에 그 미국에 간 그 한인들은요. 70년대 간 사람들은 70년대 노래를 지금도 절 좋아합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 외국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 잠시나마 그 새마을운동본부의 이력을 보니까 네. 관계를 하셨던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새마을 운동 정신 이념이 세계 여러 정상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 운동은 참 높이 사고 싶고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새마을 운동 같은 국민 운동이 다시 좀 시작했으면 어떨까요? 이제 시대 정신이 그때그때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이세 따라서 그 저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3공화국 시대에는 국가 정상인 대통령 관심이 없으면은 무슨 저 그 캠페인이나 정책이나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인 대통령의 관심권 내에 들어야지 아웃사이드에 빠지게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대통령 스스로 아 하면 된다. 근면 자조협동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 용어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표 때문에 살잖아요. 근면 자조협동 새마을 정신 이러니까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국민과 함께 지도자가 함께 움직이니까 우리가 그 국민 정신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마을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소수 계층인 정치 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깨어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건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 우리가 지금 스승이 있습니까? 또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러워요. 우리 사회의 스승은 어디 있고 어른은 어디 있는가? 저는 대답하기는 참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중추적 소수계층 지금 한창 정치권이 지금 뭐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계속 싸움질만 하고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민운동 그런 운동은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해서 자극제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운동이 영원히 이어지면 참 좋겠죠. 같은 선상에서 건국 대통령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뭔가 우리 국민들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운동과 같이 국민 운동으로 이어나가야 할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같은 선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일 그 소중한 건요. 네.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 메시지가 다양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 시대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5.16 때는 그때 구학일소 그 다음에 5.50 때는 사회정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치라는 게 국민 통합이거든요. 국민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견인해낼 수 있는 리더십 참 궁금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게 절제 생활 운동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일상에 피곤증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래요. 모든 게 유튜브 발생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그 가짜 뉴스에 미혹당해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가 파다하기 때문에 아까 브랜딩 그런 좋은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가르쳐줘도요. 정말 제대로 유튜브에서 어떤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게 좋겠다. 좀 가르쳐주세요. 지금 그럴 때요. 그런 게 좀 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차세대에게 개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기성세대의 그 각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절제생활과 같은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겠는가. 좀 새로워져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정경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우리도 놀리잖아요. 좋아지고 나아지고 바뀌었거든요. 그걸 감당할 만한 국민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미국이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살면서 네. 지켜보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이라고 봐야죠. 워싱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이나 치적이나 그분이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스토리 내용이 굉장히 숭배적이고 존엄성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도 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것을 그런 형태, 그런 어떤 모양새로 좀 국민들이 생각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좀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없나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정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을 가져오면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력이 없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세력.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맨 앞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 정신을 걸맞는 그런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거의 지금 여당도 새로운 당대표가 37세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리더십이에요. 어떤 세력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정말 차세대에게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전수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핵심적인 중추적 소수 계층의 엘리트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바람직하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은 많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못한 일을 해주면 내가 또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삶은 배가 아프다는데 사촌이 못 살면 배가 아파야죠. 그런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지금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라는 그 조직이 네. 구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그건 저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87세 때 귀국을 원했는데 못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병석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병원에서 3년 동안 계시다가 1965년도에 그 타계를 하셨거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1975년에 10년 후에 그 허정 과도 수반이 초대 기념사업회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47년 거의 반세기 다 돼갑니다. 네. 기념사업회가 해오면서 어려웠던 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 정치인들이 챙겨주질 않아요.
그거 어떤 문제였다는 것도 묻혀 있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세상을 그 뜨기 전에 지금 동작동에 이승만 대통령 같이 지금 보고 네. 계시지만은 그분이 그 며느리한테 한 얘기가 한국 사람 바보 아니다. 바보 아니야. 너희 아버님, 시아버지가 곧 국민들한테 영웅이 될 테니 두고 봐라. 그리고 세상을 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놓고 많은 단행본이 쏟아지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인간 이승만을 향해서 단행본들이 100권이 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몇 권도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단행본 뭐 이 사람 저 사람 쓴 10권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승만은 150권 정도 갈 정도로 국민이 집중이 시작이 됐거든요. 제대로 알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그런 그 분위기가 일고 있어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건국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그 존엄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구심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추종하는 세력이 자꾸 좌절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라는 그 조직에서 뭔가 좀 한 발 앞서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뭔가 좀 깃발을 들어보는 어떤 그 조직의 움직임이 눈에 띄질 않는데 그럼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 이제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역대 회장을 했어요. 예. 총리급도 몇 분이나 되고 훌륭한 분들이 했는데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불편한 진실 독재자로 각인이 돼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우익 싸움에서 다 이겨내고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945년 때 여론조사를 그 조선기자회 그리고 군정 그 장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론이 사회주의예요.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불과 20% 미만. 국호도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든지 좌파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정국 때는 좌쪽이었지 우쪽이 아니었어요. 그걸 좌익을 이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심고 이렇게 한 인물이 이제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이승만은 왜 그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한테 대들었잖아요. 자기 집안에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갔거든요. 5년 8개월 동안 칼을 쓰고 감옥에 가서 5년 7개월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들하고도 연결도 되고 대제를 졸업할 때 영어로 연습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이 강대국 된 것은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미국이 자본주의 때문에 세계 슈퍼 컨트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문 이승만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5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돌아와서 이건 이런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때 그 모든 그 상해나 노령이나 한성이나 한성이 뭐 서울이죠. 이 임시정부에서 한결같이 이승만 박사를 우리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게 1919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다 연락이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1920년에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일본에서는 30만 달러의 그 현상금이 걸렸어요. 잡히면 가는 거죠. 그렇지. 그때 하와이에 있는 그 장의사 친구하고 미국 사람하고 친했어요. 그분이 그 시체선, 중국 사람이 하와이에서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태워서 보내는 시체선을 타고 그 안에 숨어서 상해 그 치마로 들어가신 분이 그분인데 이런 어려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뿌리죠. 이승만 하면 자유민주주의 뿌리, 자유민주주의 뿌리 하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부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캐는 것은 고사하고 묻어놓고 자기들 정치력을 구사해서 이렇게 하는 데만 급급했지, 진정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솔한 노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게.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자꾸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도 약간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네.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치적, 업적, 재임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12년이에요. 그런데 유교를 겪었고 그런 민족의 참 통탄한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건국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몇 년 동안에 국가를 이루어가면 여러 가지의 그 사회 발전, 그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 그때 당시에 뭐 50불도 안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취임하고 5.16 초기가 65불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때는 뭐 필리핀은 아주 부호의 나라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가난배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그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그래도 뭔가 이 국가를 건국해서 이끌어간 이승만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형상이, 족적이 국민들에게 좀 이제는 자꾸 클로즈업이 돼야 하거든. 이분이 이랬던 과거가 있었다. 이거 얼마나 애국적이고 국민을 오늘의 영광을 참 이루어놓은 초석의 주인공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기념사업회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왜 안 됐을까?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냐 이 말이야. 그건 뭐 여태까지 한 거의 반세기 동안 일을 해온 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념관 없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기념 사업회가 기념관 하나 만들지 못하고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긴 세월을 우리가 왜 방치했을까, 외면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국 이승만 대통령 박사 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정신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 그리고 브랜딩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자기 PR 시대의 수단과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신 장희지 대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